떠드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. 떠드는 것을 두 번째 방법. 떠드는 것을 두 번째 방법. 지금 애들 조용히 앉아서 뭐 활동하라 그러면 하나요? 저는 한 방에 그걸 보내버렸어. 그게 뭐냐? 애들 신청음악을 받아. 또 과학의 날 행사 때 교실에 들어가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신청음악 받아서 유튜브 틀어. 그러면 순식간에 떠들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. 그 떠드는 걸 이렇게 음악으로 다시 못한다. 근데 선생님이 틀어주시지 말고 애들이 신청하는 음악 해야 돼요. 그 조직 생활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 애들이 그렇게 행복해. 음악이 흐르는 교실. 공짜인데요. 그렇게 하시면 떠드는 거, 이제 앞으로 1월 9일, 뭐 1월 17일, 방학이 1월 17일인데. 아, 어떻게. 보약 드셔요. 저 평상 다섯 분이나 먹었어요. 어차피 이제 내년에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보람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요. 그 상상. 요즘 제가 10만이 쫓아다녔다. 아직 배울 탄산은 못 볼 수 없고 그냥 타서 먹었어요. 잘 드셔야 돼. 미리 투자해야 돼. 투자.